기업 사표냈어 내 꿈을 위해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 가는 것을 굉장히 꿈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대기업에 입사한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남들의 꿈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기업 입사가 본인의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꿈은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최영란님의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최영란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후에 최영란님 입장하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예, 갑자기 혼자 넘어가 버렸네요. 혹시 포스터 제목을 보셨나요? 되게 자극적으로 지으셨더라고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제 퇴사의 이유예요, 사실. 나는 잘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잘 살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것의 그런 기준이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좀 여유롭게 사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신념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내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사는 것, 누구나 원하시는 꿈이죠. 누구나 원하시는 삶일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잘 사는 게요, 되게 어렵더라고요. 혹시 나는 못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대충 살고 싶다. 그런 분 안 계시죠? 어차피 태어났으면요, 사라는 지거든요. 어떻게든 나는 사라는 쳐요. 사라는 지는데 저는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잘 사는 기준은, 그러니까 잘 살려면 필요한 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꿈과 희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 저희 집은 부유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애가 셋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세 명이 있으니까 누구를 보내주려면 너희도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다 못 가고. 이렇게 사실 살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저 잘 사는 삶은 살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어렸을 때는 크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잘 살고 싶다,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런 저희 부모님과 주변의 많은 분들을 보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원래? 되게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그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촛불 밑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그리고 수도가 끊긴 적도 있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사는 건 고행이다.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잘 살고 싶었던 욕구가 그 어떤 누구보다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고, 그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건 주변 어른들의 말이었어요. 주변 어른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잘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업해서 좋은 남자를 만나, 그러면 넌 잘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정보는 사실 거의 차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TV를 봐도 어때요?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사실 머리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비해 뭐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12년을 공부하죠, 저희는. 근데 목표가 오로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런 거에 치여있다 보니까 나는 뭐가 하고 싶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내 꿈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 나이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접어야 됐어요. 저는 약간 예체능 쪽을 하고 싶었거든요. 무용도 하고 싶었고요. 음악도에도 관심이 있었고 미술도 하고 싶고 이런 그런 꿈이 되게 많은 소녀였어요. 근데 집안 사정을 딱 보니까 그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정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바로 접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한양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한 스펙을 쌓는 시간을 또 열심히 가졌죠. 대부분 대학교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람들은 사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활비를 제가 벌어야 됐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뭐 4년 내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처럼 어떤 좋은 경험을 할 시간도 부족했고요. 그냥 빨리 좋은 회사를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우롱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아, 나 취업했으니까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다들 그렇게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취업을 해보신 분들? 나 취업만 하면 끝이야 라는 마음으로 사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시잖아요. 근데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회사에 딱 들어가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월급이 쥐꼬리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월급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하는 업무와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회사가 제 꿈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디자이너로 들어간 거니까 나름 꿈을 이룬 사람이긴 해요. 디자이너가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그런데 회사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는 제가 꿈꾸는 디자이너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이런 꿈을 키우려면 뭔가 시간을 내서 나도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새벽 2시까지 야근하는 거는 기본이고 아, 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든 업무를 난 언제까지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 생활을 하죠. 우울증, 회사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출근하는 순간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단 커피숍에 가서 달달한 라떼를 하나 먹어야 그나마 정신 차리고 일을 할 수 있고 그죠? 다들 그런 회사 생활들을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번째 좌절을 맛보거든요.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를 무참히 깨버리는 게 결혼을 준비하면서였어요. 네, 회사 우울증에 아까 얘기한 건데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사 우울증을 겪고 있대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뭐 돈을 적게 주거나 업무량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보면은 불확실한 비전, 내 미래가 불안해서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이 회사에 나를 맡길 수가 없겠다. 이 회사가 언제 망할 수... 사실 제가 코오롱 다녔다고 했잖아요. 지금 코오롱 어떤지 아시죠? 하나 사건 터지고 있잖아요. 제가 입사했을 때랑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그 동기들한테 물어보면은 회사 자체가 굉장히 빡빡해져가지고 옛날보다 훨씬 힘들게 회사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만뒀거든요, 제 동기들도.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금방 이런 건 변해요. 내가 입사했을 때와 회사의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거에 이렇게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번째로 제 좌절을 맛본 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는 둘 다 비슷한 수준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양가 부모님한테 지원을 못 받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근데 결혼을 하려면 2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평균. 근데 솔직히 회사를 입사해서 내가 그 돈을 모아 가능해요? 내 혼자만의 힘으로 저걸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사실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않으면요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 회사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는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결혼을 하면서 그 격차가 굉장히 커지게 벌어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은 적어도 아파트 전세나 아니면 집을 해주시니까 자가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월세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엄청난 좌절을 맛보고 그리고 두 번째 좌절은 네, 반응이 조금 느린가 봐요.
두 번째 좌절은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저희는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부부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왜냐면 양가 부모님 노후를 저희가 책임져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저희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셨거든요.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면 엄청난 병원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근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들한테 나도 똑같이 못해주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 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신혼부부들이나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안 낳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많은 부부들, 이해되시죠? 계산을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우려면요,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양가 부모님이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그만둬야 돼요. 그럼 남편 월급만으로 살아야 되는데, 뭐 집 전세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남편 월급만 가지고 생활을 하면 나중에 집은 언제 마련해?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결심을 하게 되죠. 돈과 시간은 둘 다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들? 돈과 시간은 둘 다 가질 수 없는 걸까요?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돈이 없어요. 그쵸? 남편 월급만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내 아이를 손수 키우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사를 다니면 돈은 있죠. 근데 아이는 누가 키우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회사 선배들 보면은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 씻겨가지고 어린이집 보내놓은 다음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요. 애가 아프대.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 그냥 아픈 대로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실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서 몰래 가가지고 애 병원에 데려다 놓고 다시 퇴근할 때 남편이랑 싸워요. 네가 데리고 가라, 내가 데리고 가라. 이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까지 해서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돈과 시간을 둘 다 가질 수 없는 걸까라는 고민을 그래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전지대를 나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있는 자리는 안전지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건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월급으로 살건 이 안전지대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삶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근데 왜 난 계속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난 왜 이 자리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뛰쳐나가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 월급을 합하면 7, 800만 정도 벌었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놔야 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이를 낳는 순간 돈을 못 모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네가 회사를 그만둘 때가 아니야. 니네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아놔야 돼. 이런 시기에 제가 퇴사를 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부터.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제 답이 아니니까.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 사는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퇴사를 하게 됐고요. 퇴사를 하면서 일을 엄청 많이 찾아요. 무슨 일을 하지? 나 뭐하고 먹고 살아야 되지? 근데 저는 이런 일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디가 소속돼서 월급 받는 거 싫었고요. 어차피 회사니까. 내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면 싫었고요. 그리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건 돈이 없으니까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합리적 납득이 안 되는 도덕적으로 안 좋은 일, 이런 거는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런 일을 저는 찾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내가 일할 시간에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을 가져갈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일을 하지 않아. 근데 내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돈이 들어오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일을 찾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책을 읽었고 정말 많은 세미나를 들었거든요. 근데 절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은요, 내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권에 들었을 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요, 안정권이 들려면요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가 필요해요. 그 정도는 사실 내가 그 사업에 투자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아, 그 다시 그냥 회사를 들어가야 되나? 거의 절망한 상태였어요.
그럴 때 뉴스킨을 제가 알게 됩니다. 뉴스킨을 사실 저는요, 5년 동안 쓰던 소비자였거든요. 그냥 소비자. 소비자였는데, 한 번도 이걸 일을 할,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어요. 아까 그 이랑주 대표님도 여드름 피부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사진도 제가 9개월 정도 뉴스킨 제품을 쓰고 좋아진 사진이에요. 여드름이 너무 심해서 여드름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엄청 심했었고, 슈퍼마켓 나갈 때도 화장을 두껍게 하고 나가야 될 정도로 여드름이 심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뉴스킨으로. 그리고 저희 제품 중에 갈바닉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갈바닉으로 얼굴이 바뀌었어요. 저 성형한 거 하나도 아니거든요. 뭐 필러나 자가지만 이런 것도 한 번도 맞은 적 없어요. 근데 오로지 갈바닉과 뉴스킨 제품으로 이렇게 제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전에 사실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뉴스킨은 사실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저의 얼굴도 바쁘게 해줬지만 제 인생도 지금 바꾸게 해주고 있는 그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킨으로 제품이 제 얼굴이 바뀌었어요. 근데 일은 이걸 내가 제가 사업으로 할 생각은요 전혀 1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뉴스킨은 파는 일이었어요. 파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업, 세일즈.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맛있는 걸 먹어요. 혼자 먹어요. 그리고 재밌는 영화를 봐요. 혼자 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한테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권유하거나 이런 걸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주변에. 예,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 그 귀찮게 그런 걸 왜 소개해? 약간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뉴스킨은 하는 일이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권유해야 되는 일이니까 나는 절대 못해라는 게 깔려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찾고 있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에 맞게 일을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킨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스폰 사장님이 정말 막 많은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한테 뉴스킨에 대해서 그랬겠죠. 근데 하나도 안 들려오다가 그제서야 아 내가 생각한 저 기준대로 하는 일이 뉴스킨이구나. 어? 내가 찾던 일이 뉴스킨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을 시작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남편과 같이 일하고 있어요. 부부 사업자로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막 엄청 잘하는 사업자들은 아니에요. 엄청 잘해서 막 부자가 이미 됐어. 막 이런 건 아닌데 저희는 시간 부자예요. 그게 막 시간이 엄청 많아서 뭐 다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제 삶을, 제 로드맵을, 제 하루의 라이프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가 뉴스킨한테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그 남편 뭐 아니면 와이프를 자세히 아나요? 어떠세요? 난 이 남자를 지금도 잘 모르겠다. 사실 되게 많지 않아요? 네. 그죠? 지금 방금 손 대셨는데 예, 정말 많은 부부들이요 의리와 정으로 산대요. 그죠? 근데 전 그렇게 살기 싫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회사를 다녔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을 거의 못 봤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서로 약간 동업 파트너십을 맺은 것 같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근데 지금 저희는요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다녀요.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서로 많은 대화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더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끈끈한 소울메이트가 된 느낌? 그런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고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좋아서 아이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사실. 그럼 저한테도 지금 숙제가 있긴 한데 예, 나으면 또 아이와 함께도 이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요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사실 이 일을 시작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 주변 사람 다 떠날 거야. 사람들 그런 얘기 하죠. 야 너 뉴스킨 하면 사람들 다 너 떠나. 인맥 다 끊겨. 네 친구들 다 떠날 거야. 이런 되게 무서운 얘기들을 해요. 사실 그게 무서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이 안에서 정말 나랑 가치관이 비슷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 생각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저 스스로도 개인적인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인격적인 성장을 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하루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한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요. 같은 꿈을 꾸는 부부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함께하는 가족의 삶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뉴스킨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다음 시간에 뉴스킨 사업에 대해서 또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제목도 공교롭게도 뉴스킨 하세요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좀 제대로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긴 시간을 얘기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나와서 남들이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저는요, 진짜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자유로워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뉴스킨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요, 꼭 밥을 사세요. 이런 좋은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고마워하시면 앞으로 더 가정에 큰 좋은 일들이 생기실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